많은 분들이 해외로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약해서 혹은 자유여행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행사 단체 패키지 여행이 아닌 홀로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유여행에 꼭 필요한 것은 항공권과 숙박시설, 환전, 현지교통, 유심칩, 여행자 보험이 되겠죠.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웹, 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줄 알면 영어를 못해도 혼자서도 배낭여행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먼저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여행계획 수립입니다. 여행할 국가, 소요경비, 여행기간, 가고자 하는 도시, 도시 간 이동방법, 필요한 앱, 입국 절차, 숙소 등 여행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유심칩을 구매하고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국가의 패스를 발급하고 환전하고 출국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고 난 다음에 귀국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귀국 준비는 Q코드라고 해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입력하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귀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권과 비자에 대해 살펴보면 여권은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이 이상 남아있어야 해외 입국이 가능하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비자는 우리나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현재 110여 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모든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 국가라고 해도 체류기간은 1개월 내지 3개월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초과할 생각이라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공권 구입입니다. 여행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항공료와 숙박비죠. 그중 항공료는 우리나라 비행기면서 곧바로 가는 직항인 경우가 가장 비싸며 휴가철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는 가격이 두 배 정도 올라갑니다. 은퇴자 등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성수기를 피하고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유하는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정상 가격의 반값에도 항공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스카이 스캐너나 마이리얼 트립 등 앱을 설치하고 가는 곳과 날짜를 입력하면 저가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찾아서 연결해 줍니다. 숙소 예약은 아고다, 호텔스닷컴,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등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숙소를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이용자 평점이 높고 시내 중심가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호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을 검색하는 조건을 평점 순으로 검색하면 이용자 평점이 높은 순으로 호텔을 추천해 줍니다. 유럽은 호텔비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한인 민박을 추천합니다. 한인 민박의 장점은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아침 식사를 한식으로 제공하므로 언어와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한인 민박은 한인텔이나 민다라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묵을 숙소를 선택할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공간을 대여해주는 형태로 현지인들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취사가 가능하여 장기 체류에도 적합합니다. 숙소 비용 절감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면 선진국이 아닌 경우 1박만 우선 예약하고 추가 숙박은 도착해서 흥정하면 10 내지 15%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성급 호텔과 성수기에는 흥정이 어렵겠죠.